오늘은 2021년 1월 12일입니다. 지난해 오늘 따가이따이 딸 화산이 폭발하여 많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지금부터 월요일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딸 화산이 분출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필리핀 화산 지진연구소는 지난해 1월 12일 일요일 오후 2시 30분에 경보 상태를 레벨 2로 높였으며 수증기 분출이 시작되었으며 오후 4시에 레벨 3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화산재 기둥이 1km 상공에 도달하는 등 오후 7시 30분에는 화산재와 암석 조각들이 최대 15km 주변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딸 화산은 높이 1020피트에 47개의 분화구가 있습니다. 딸 화산 폭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리핀 주민들도 있지만 한국 교민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화산 폭발에 이어 코로나로 현재까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웃으며 이야기할 날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관간 태스크포스는 중국, 파키스탄, 룩셈부르크, 오만, 자마이카에 대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발생으로 인해 1월 13일 수요일부터 1월 15일까지 여행 제한에 포함되어 입국이 금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로 인해 필리핀에 입국 금지된 국가는 총 33개국으로 증가했습니다. 필리핀 백신 책임자인 갈베즈 장관은 2월에 도착하는 중국의 시노박 백신 5만 도즈가 마닐라 대도시의 최일선 의료 종사자에게 접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갈베즈는 다음 달 백신 접종이 전국 백신 출시를 위한 마지막 점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베즈는 우리의 목표는 최전선과 의료 종사자이지만 배포는 기관 간 태스크포스와 국가 태스크포스에 의해 결정되며 이것이 우리의 초기 출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백신을 배포할 대상 영역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이미 2,500만 용량의 시노박의 코비드-19 백신을 확보했으며 그중 5만 도즈는 다음 달까지 도착할 예정입니다. 필리핀은 지금까지 3천만 회 분량의 코비드-19 백신을 확보했으며 이번 주에 6천만 회를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금년 말까지 1억 4,400만 도즈의 백신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필리핀 상원은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에 대한 정부의 독점으로 필리핀 국민들의 부족한 백신 접근에 대해 방해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월 11일 월요일 상원 청문회에서 지방정부와 민간단체가 제조업체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면서 필리핀 국민을 위한 백신 구매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야당 대표 프랭클린 드릴로는 백신 구매에 있어 중앙정부와 모든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요구사항이 코비드-19 백신 구매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필리핀 일부 지방정부는 제약회사 및 행정부 간의 3자 협정을 통해 백신을 구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원 의원들은 대도시처럼 부유하지 않은 소규모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백신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 간, 계층 간 소외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내각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아동 포르노 확산을 막지 못한 혐의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국가통신위원회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갈라레스 내각 장관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온라인 성적 착취와 관련된 보고서가 2019년 19,000건에 비해 2020년 47,93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공화국 법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서버 또는 시설을 사용하여 모든 형태의 아동 포르노그래피가 저지른 사실과 상황을 파악한 후 7일 이내에 필리핀 경찰 또는 국가 수사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사용 가능한 기술,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모든 형태의 아동 포르노에 대한 액세스 또는 전송이 법에 따라 차단되거나 필터링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필리핀 관광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을 폐쇄하여 지난 2020년 외국인 관광객의 도착 및 관광 수익이 83%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132만 명으로 지난 5월의 보고한 수치와 같으며 2019년 824만 명에 비해 83.97% 감소했습니다. 또한 관광 수익도 2019년 4,821억 6천만 페소에서 지난해 814억 페소로
83.12% 감소했습니다. 필리핀은 2020년 외국인 관광객 920만 명, 2021년 1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수립했으나 2021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비탈리아노 아귀레 전 법무부 장관을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에리루코 대변인은 민간 부분을 대표하는 국립경찰위원회 의원으로 아귀레 전 법무장관을 임명했다고 전하면서 두테르테 행정부의 초기에 아귀레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경험은 경찰 서비스를 유능하고 효과적이며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합한 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귀레 전 법무부 장관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 선발관리, 경찰 변칙 및 비리에 대한 사전 기소조사, 잘못한 경찰관의 약식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귀레 전 법무부 장관은 마약왕 피터 림에 대한 혐의로 2018년 사임했으나 두테르테 대통령이 다바오 시장 시절 변호사로 일한 아귀레 장관은 내각을 떠난 후에도 대통령의 행사에 일부 참석해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월 11일부터 100% 무현금 통행료 징수에 대해 통행료 규제위원회가 추가 공지까지 연장하면서 RFID가 없는 차량도 고속도로를 운행할 수 있다고 규제위원회가 밝혔습니다. 통행료 규제위원회는 전환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결정은 주로 RFID 태그를 아직 설치하지 않은 운전자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며 유료 운영자가 현재 남아있는 시스템 결함을 해결하고 개선하여 RFID 시스템에 운전자를 위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통행료 규제위원회에 따르면 12월 8일 기준 통행료 징수의 90% 이상이 무현금 지불이며 370만 대 차량이 RFID 스티커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대통령궁은 주요 인프라가 완료되면 필리핀이 더 이상 세계에서 최악의 교통 혼잡을 겪는 국가에 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루쿠 대통령 대변인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일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므로 필리핀의 순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년 안에 이 모든 프로젝트를 마치면 순위가 내려갈 것이고 우리가 더 이상 상위 10위 안에 들지 않을 것이지만 교통에 대한 해결책은 실제로 인프라 개선과 대중교통 개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쿠 대변인은 메트로 마닐라 지하철과 LRT, MRT의 추가 확장은 교통 혼잡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의 유류 수입과 수출의 차이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46억 9천만 달러로 2019년 같은 기간 82억 8천만 달러에 비해 43.4% 감소했습니다. 에너지부는 지난해 전염병으로 인해 연료 수요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까지 필리핀의 유류 총 수입량은 1605만 리터 중 완제품은 74.3%였으며 원유는 25.7%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입된 석유는 총 1109만 리터로 2019년 대비 17.5% 감소했으며 수입 원유는 411만 리터로 1년 전 610만 리터에 비해 31.3% 감소했습니다. 반면 필리핀 수출액은 지난해 2억 5410만 달러로 전년 5억 5710만 달러의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에너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가의 석유 수출은 148만 리터에서 105만 리터로 29.4%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8월 필리피나스 수요일 석유는 바탄가스 정유공장을 영구 폐쇄했으며 바탄에 있는 페토론 정유공장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중순에 폐쇄될 예정입니다. 육상교통사무소 ATO는 3월 31일까지 일부 개인의 운전면허증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연장은 17세에서 20세 및 60세 이상의 개인에게 유효합니다. 이러한 연령대의 학생 허가증과 운전면허증은 대유행 격리기간 동안 거주지에 남아 있어야 했기 때문에 연장된다고 덧붙였습니다. ATO가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한 장기간 제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급된 일부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ATO는 지난해 5월 작업 재개 후 최대 60일까지 관할 면허증 및 허가증 및 자동차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10월에 12월 30일까지 재연장을 공지했습니다. 필리핀 내무부 안유 장관이 코로나 바이러스 회복을 위해 1월 말까지 휴가로 인해
플로렌스 차관이 대행을 책임진다고 밝혔습니다. 내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안효 장관은 의사로부터 지난주 건강검진 후 휴식을 취하라고 조언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안효 장관은 두테르테 행정부의 장관 중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으며 지난 8월에는 두 번째 감염된 후 회복하여 9월에 복귀했습니다. 필리핀 농무부는 올해 쌀 자급률을 95%로 높여 산지 쌀 가격을 안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무부 대변인은 쌀 농가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산지 벼 가격을 킬로그램당 19페소로 인상한 다음 일반 소비자 판매 쌀 가격을 34페소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다르 농업부 장관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 식량 공급이 강화됨에 따라 지난해 90%에서 올해 약 95%로 더 높은 쌀 자급률을 달성하기 위한 개입을 강력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결혼 건수가 2019년 3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2019년 결혼 등록 건수는 43만 1972건으로 2018년 대비 3.8% 하락했으며 이 수치는 2016년 41만 9600건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데이터는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결혼 증명서를 반영하며 필리핀 통계청에 전달됩니다. 해외 필리핀인의 결혼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체 숫자 중 96.4%는 필리핀 남녀 혼인이고 나머지 3.5%는 외국인과 결혼한 필리핀 국민입니다. 지역별로 17개 지역 중 15개 지역이 2019년에 더 낮은 결혼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방사무로 자치구로 확장된 무슬림 민다나우 자치구가 마이너스 17%로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으며 소쿠사라잔 지방이 마이너스 13.7%, 메트로 마닐라가 마이너스 7.6% 기록했습니다. 가가얀밸리와 일루쿠스 지역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결혼 건수의 13%를 차지한 깔라바라존 지역이 가장 많은 결혼 건수를 기록했으며 수도권이 12.4%, 중부로존이 11.8%를 기록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필리핀 국민들 44.9%가 12월, 2월, 5월, 4월에 결혼을 하였으며 12월에 결혼하는 비중이 12%로 가장 높았습니다. 11월 결혼은 건수는 5%로 가장 낮았습니다. 결혼 연령대에서는 여성의 결혼 연령이 낮았습니다. 2019년 결혼 연령의 중앙값에서 여성은 27세, 남성은 28세였으며 남녀의 중간 연령은 27년 이후 동일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대부분의 남성과 여성은 25세에서 29세 사이에서 결혼합니다. 2019년에는 25세에서 29세 사이 결혼한 3명 중 1명꼴로 전체 결혼 건수 중 남녀가 각각 36.5%, 36.2%를 차지했습니다. 필리핀 남성과 여성의 결혼은 41만 6,542건으로 96.4%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과의 결혼은 15,047건으로 3.5%를 차지했으며 외국인과 결혼한 필리핀 국민은 남성은 89.3%, 여성은 10.7%로 구성됩니다. 외국인 중 필리핀 남성과의 결혼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 여성이 16.6%, 호주가 14%, 캐나다 12.3%, 중국 7.2%, 일본 7.1% 순이었습니다. 반면 필리핀 여성과의 결혼은 미국 남성 26.8%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이 10.6%, 영국이 6.6%, 한국 6.3%, 캐나다 5.7% 순이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은 840명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국민과의 국제 결혼은 2012년 22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근 들어 점차 감소하는 경향입니다. 필리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74건, 2018년 883건, 2019년 840건으로 역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자료와 한국 자료와 비교 시 2017년에 32건, 2018년 31건, 2019년 24건의 차이는 시점의 차이와 함께 필리핀에서 결혼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건수로 짐작됩니다. 2019년에는 각기 다른 의식을 통해 매일 1183건의 결혼이 진행됐습니다. 2019년 전체 결혼 중 38.6%가
시민의식을 통해 결혼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의식으로는 36.2%, 다른 종교의식 22.9%, 무슬림 전통 1.4%, 부족의식 0.9%로 거행되었습니다. 마닐라 모레노 시장은 백신을 위한 12개의 냉동장치를 갖춘 저장시설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백신을 위한 50대의 수송 냉각장치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레노 시장은 앞으로 몇 달 내에 배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냉동장치는 한 번에 약 30만 개의 백신을 저장할 수 있으며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존슨앤존, 노바백스, 시노박과 같은 다양한 브랜드의 백신을 저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레노 시장은 백신 구매를 위해 2억 5천만 표소를 준비했으며 11일 월요일에 아스트라제네카와 80만 도즈의 백신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라자다는 1월 11일 필리핀 보이그룹 SB19을 최신 브랜드 홍보대사로 발표했습니다. SB19은 이제 라자다 가족의 일원이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진정 존경하는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라자다 관련 뮤직비디오는 1월 20일 출시될 예정입니다. SB19은 한국 연예기획사인 쇼비티 필리핀이 런칭한 필리핀 아이돌 그룹입니다. 한편 SB19의 캔은 한국에서 1월 생일자 대상으로 한 스페셜 투표 주인공으로 선정되어 1월 12일 축하 배너 게재, 온라인 기사 지원, 서대문역 초대형 전광판 송출 등 세 가지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필리핀에서 발견됐다는 SNS에 유포되고 있는 소식에 대해 현재까지 보건부와 필리핀 게놈센터는 테스트 등 양성 샘플에서 영국의 새로운 변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또한 대중에게 공황과 혼란을 야기할 뿐인 확인되지 않은 정부의 유포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보건부는 홍콩에서 새로운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된 필리핀 가사 도우미와 필리핀에서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32명에 대한 샘플을 제출했으며 필리핀 게놈센터의 결과가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휴가철로 인한 확진자 증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일주일 후에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며칠간 연휴 이후 7일 이동 평균에 비해 사례 수가 증가했지만 연휴 기간 동안 실험실이 최대 30% 감축 운영을 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월 12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524명이 증가해 총 491,258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9,079명이 검사를 받아 1,318명이 양성 확진자로 판정돼 양성 확진율은 6.9%였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139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9,554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률은 1.94%였습니다. 44명이 회복되어 회복한 인원은 총 458,172명으로 93.3%의 회복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지역은 다바오시 137명, 쾌존시 109명, 리잘 92명, 다바오 델 노르테 53명, 세부시 51명이 발생했습니다.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48.0486페소로 거래되었으며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65 오른 달러당 1,099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 환율은 22.87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동부 비사야 및 중부 비사야, 민다나오 지역은 저기압으로 인해 산발적인 소나기와 함께 번개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내일 최저 기온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이며 일출은 오전 6시 24분, 일몰은 5시 45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